자, 첫 번째 이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이슈를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 이 두 기업은 플랫폼 기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완성차 업체나 배터리 그리고 충전기 인프라 기업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과 사실상 거리가 먼 시장이었긴 했는데요.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전기차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플랫폼 기업의 특성에서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네,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 사업적 특성으로는 편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입자 확대가 꼽힙니다. 즉 소비자가 네이버, 카카오에 기대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마련을 해야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인 셈이죠. 이제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파악하려는 니즈가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실시간 정보요? 맞습니다. 네. 예, 전기차 특성상 일반 주유와 달리 빠르면 30분, 늦으면 4시간까지 완충이 걸리는데요. 그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실시간으로 내 차를 충전할 수 있는 여부를 이제 검색하고 싶은 수요가 많아지는 예, 겁니다. 그렇겠죠. 예, 이를 파악한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이런 신규 서비스를 만들면서 이제 플랫폼의 락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시간 주유소 알려주는 서비스와 같이 이런 그 전기차 충전소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지금 원하는 니즈가 많다 이런 말씀인데, 자 그럼 그동안 카카오와 네이버에서 이런 걸 제공 안 했습니까? 네, 그 충전소의 위치나 전화 정보 정도의 기본 정보는 네이버가 2018년부터 카카오는 2020년부터 제공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사용자가 가장 원하는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는 그동안 확인이 안 됐었는데요. 변화는 최근 네이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네이버가 5월 말에 네이버 플레이스, 즉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네이버 지도에 네. 전기차 충전기 실시간 정보 기능을 대폭 고도한 건데요. 검색창에 주위 전기차 충전소나 어디 어디 동 전기차 충전소 등을 입력을 하면 그 지점에 그 충전기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전기차 충전소 전용 검색 필터도 도입을 했는데요. 이 기능 커넥터 타입이나 충전 속도, 멤버십, 사업자 등 세부 정보도 사용자가 골라볼 수 있도록 기능을 꾸렸습니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서 이 같은 기능을 2021년 9월에 도입하고 제휴 기업을 지속해서 늘려왔는데요. 네. 현재 카카오 플랫폼에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충전 기 개수는 약 25만 대고 네이버는 28만 기 정도입니다. 양사가 이런 그 데이터를 직접 수급하고 있는 구조는 아닌데요. 네이버는 일렉베리라는 이제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TBU와 카카오는 네. 소프트베리의 EV 인프라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 충전기의 대수는 약 25만 5천 대 정도인데요. 이를 고려하면 양사가 전국에 퍼져 있는 모든 충전기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직접 이런 정보를 수급하지는 않고 있고 일단 업체를 통해서 받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정보를 가공해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플랫폼 기업인 이 두 업체들이 왜 갑자기 전기차 시장에 주목을 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커지니까, 성장세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성장성을 이제 확인하고 이 시장이 뛰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난해 말 국내 보급된 전기차 대수는 약 40만 2,500대 정도이고요. 지난 한 해에만 16만 4천 대가 보급될 정도로 시장 확장세가 빠릅니다. 네. 네, 이런 확장세는 올해에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 기업이 올해 1분기 판매한 전기차 대수는 3만 1,300대 정도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3.8%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작년 한 해에도 전기차 보급이 빨랐는데 올해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네, 전기차 시장의 성장 배경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이제 꼽히는데요. 현재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으로 680만 원을 소형 이하는 5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지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보조금까지 받으면 평균적으로 800만 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셈입니다. 아, 그럼 이 800만 원이 토탈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지자체별로 좀 상이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800만 원 정도 네.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라는 충전기 인프라 역시 굉장히 잘 구축된 국가로 꼽히는데요. OECD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기차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가 몇 대 이제 그 배정이 되느냐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예. 국내는 그 한 대당 그 전기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가 두 대 정도 이제 배정이 되는 수준으로 이제 조사가 그럼 되는데요.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조사 국가 3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충전기 그 보급률이 가장 좋다 이렇게 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어서 충전소 강국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기는 전기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ICT 기술을 접목하기 굉장히 좋은데요. 데이터 수급이나 뭐 간편 결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대단히 좋은 셈입니다.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플랫폼 역량을 가지고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장벽도 굉장히 낮은 셈이죠. 이를 통해서 이제 신규 시장에 그 어떤 성과를 내고자 하는 네. 이런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는 이유고 또 이 전기차 시장에 ICT 기술을 접목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네, 그렇게 있습니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전기차 시장을 주목하고 있지만 접근법도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간접 효과를 노리고 있고 카카오는 직접 진출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네. 네이버는 전기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사 검색 서비스의 편의성을 증대했고 이를 통해서 타깃 광고 효과를 좀 노리는 이런 간접 효과를 좀 주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미 교통 자동차 플랫폼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시장을 일찍이 주목을 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실시간 정보를 통한 플랫폼 그 개선은 물론 시장 직접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충전기 5만 대에 이미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고요. 이제 이용자가 QR코드를 찍으면 카카오티 플랫폼에서 직접적으로 결제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는 이미 구축한 상태입니다. 네. 예, 여기에 더해서 GS 글로벌과 AT 모빌리티와 손잡고 전기 트럭과 특수 차량 등을 카카오티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그 구매 중개 플랫폼 서비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전기차 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이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가 발 빠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